그거조차도 엄마 아빠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냥 볼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미안해 하고 끊고 이제 저는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간 거죠. 경주 시청팀 후배들이 시합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가운데 장윤정 선수는 국내 여자 철인 3종 경기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트라이애슬론 사상 한국에 처음으로 세계 메달을 남긴 주인공입니다. 반면 후배 선수들은 공정하게 겨룰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2016년 포항대회 전미경 선수는 장윤정 선수를 끌어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들어왔는데 남자 선수들이 저를 좀 쓰레기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벌레 보듯이. 그렇게 잘하고 싶었나? 그렇게 뭐 메달 따고 싶었나? 선수를 시키면서 선배 대우도 해주지 말고 사이클, 달리기, 수영 연습할 때 너네 다 나가지 마. 재보고 다 끌어라고 해. 저한테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면서. 이 사건을 전해들은 김 감독은 장윤정 선수의 편을 들어 전미경 선수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거짓말 말 실수한 게 없냐고, 뭐 실수하고 뭐 그게 없냐고. 잘 못 끌 것 같다. 그러니까 앞에 나도 넘어져서 내일 잘 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토시 대안 이제 개막 대안 하나. 볼 때가 내가 처음 들어본다. 누구도 후배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면 처음부터 쟤도 못 끌 것 같다고 얘기하고 시합하나. 전미경 선수가 이른바 팀플레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따돌림이 시작됐습니다. 주장 장윤정 선수가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신경 쓰이고 그냥 눈치 보게 만들고 그냥 앞에 대놓고 욕하고 그냥 후배들 데리고 욕하고 따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전미경 선수는 숙소에서 장윤정 선수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때리려고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요. 저랑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요. 본인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러면은 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세게 때리면서. 장윤정 선수는 훈련 중에도 전미경 선수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헬멧이 삐뚤어질 만큼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가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머리 맞고 나서 제가 헬멧을 풀어서 뺐어요. 왜 때린지는 모르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일 때문에 때렸어요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한 끝에 전미경 선수는 팀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의 폭력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시계를 풀어서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의자를 가격을 하더라고요. 가격을 하면서 이제 제 얼굴 앞에 손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안 나나 말을 해라 안 나나 안 나나 말을 해라 안 나나 안 나냐고 묻잖아. 아니 안 나냐고 묻잖아.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아니 나나 아 선생님 하 나나 나냐고 묻잖아. 나나 안 나나 그만 말해. 나나 안 나나 그만 말해. 아 나나 안 묻잖아. 안 나나 아 선생님 안 나나 1분 전에 얘기는 기억 안 나나. 화가 나니까 멱살을 잡아서 흔드시더라고요. 저를 때리려고 손까지 올렸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셨는지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저를 차에서 이제 끄집어 내려요. 강제로. 결국에는 저를 무릎을 꿇게 만들고 나서야 그 일이 끝났어요.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다른 선수들을 숙소에 모아놓고 전미경 선수를 비판하는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야, 멍 때리지 마라. 그런 표정 짓지 마요. 얘가 모였는 거는, 어? 네. 누가 뭐, 그걸 뭐 따지고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고, 맞나? 나도 그, 그냥 여기 누구 편도 아니고, 그냥 대화를 해보라는 거지. 그니까 나도 쳐다보지 말고, 그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말, 뭐, 개개인적으로 이게 7-1이 그러니까. 아니라 1-1. 응. 말이 1-1.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공개 재판과 가까웠습니다. 감독님 자리 끝나고 집에 가서 사과하셨죠?
이게 진심에서 나와서 하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 눈앞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내가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누나가 진정으로 팀을 생각했다면은 그랬으면은 분명 저희는 누나한테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고 누나 말을 씹거나 누나를 선배로 안 보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안 일어났을 거란 말이야. 나도 너네한테 피해준 것도 많고 나 때문에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런 거 부분에서도 엄청 미안하게 생각을 했어. 근데 나도 이렇게 장난치고 싶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못 하겠는 거야. 우선은 미안하니까. 이날 전미경 선수 한 사람에 대한 공개 비판은 8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사흘 연속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선수들한테 이렇게 망신을 주는 것 자체가 그거를 노리고 온 거거든요. 장윤정이랑 김규범이가 한 사람씩 다 말을 했어요. 뭐 첫 번째 A 선수가 전미경 선수와 말을 하면 전미경 선수는 그냥 대역죄인인 마냥 미안해 당신 안 그럴게 미안해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미안해란 말밖에 안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누나한테 되게 죄송한 짓이고 부담더라고요. 왜? 내가? 저는 이렇게 많이 당했었고 어머니 아빠 엄마한테도 맞은 적도 없고 제가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달하게 가면서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것조차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심한 모멸감에 전미경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엄마 사랑해 이렇게 잘 살아하고 폰을 꺼요. 놀란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전미경 선수의 행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빠한테도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목소리도 듣고 싶고 이래가지고 폰은 못 키고 공중전화로 이제 전화를 해요 아빠한테. 아 진짜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라고 말하니까 아빠가 집에 오래요 괜찮으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엄마 아빠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냥 볼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미안해 하고 끊고 이제 저는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간 거죠.